네, 안녕하세요. 정관장입니다. 다들 잘들 지내시죠? 예, 어제하고 그제하고 그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가지고, 미세먼지 많다 보니까 저도 막 목도 아프고 눈도 아프고 되게 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목도 좀안 좋고. 그래서 제가 이 미세먼지에 또 이렇게 보니까 굴이 좋대요. 이렇게 또 이제 막 또 날씨도 추워지니까 또 몸도 좀 저도 안 좋은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오늘 굴 있잖아요. 그래서 마트에서 굴 사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굴 해가지고 계란 풀어가지고 굴전을 해가지고 오늘 저녁을 맛있게 먹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양 굴전 예 한번 보시고 추출하실 때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 예, 여기서 끊고 이제 이거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네. 예, 잘 보이시나요? 계란 3개하고 굴은 그 마트에서 두 봉지 5,000원입니다. 그래서 뭐 돈도 한 계란은 지난번에 한판 사놨어요. 그래가지고 뭐한 5,000원에 이거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숟가락. 예, 저는 이제 손자니까 막 그런 건 없습니다. 예, 그냥 숟가락으로 소금은 넣어놨어요.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제가 이렇게, 저도 혼자 산 지가 오래돼가지고, 이것저것 잘해 먹어요. 왜냐면은, 저희 이게 친척들도 많이 있어요. 뭐, 제가 이제 형제자매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혼자 살면서 또 너무 많으면은, 불쌍해 보여요. 그래가지고, 뭐 밥은 잘 먹고 다니냐, 막 물어봐요. 근데 사실 제가 잘 먹어요 이것저것 이제 대충 이 정도 합니다. 뭐 제가 전문 요리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 하면 끝난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냥 굴을 투하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굴에 이 계란이 잘 스며들려고, 그래서 뭐 이제 전같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제 후라이팬에다가 투하를 합니다. 예. 네, 요 상태에서 이제 그 후라이팬 쪽으로 또 돌릴 건데요. 또 끊고 또 익겠습니다. 네. 예, 이제 지금 후라이팬에 기름 두르고 달구고 있습니다. 원래는 사실 이게 후황을 돌려야 시끄럽죠. 예. 원래는 후황을 돌려야 되는데 시끄러우니까 그래서 일부러 초를 하나 켜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냄새도 빠지고 그러라고. 네, 이제 대충 달궈줬습니다. 예. 네. 대충 손 해가지고 열기 있으면 그냥 하는 겁니다. 그래서 투하. 네, 끝난 겁니다 이제. 네. 아주 간단합니다. 가끔 해 먹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왜냐면은 이게 익혀 먹으니까 굴이 더 맛있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초고추장 해서도 먹는데, 이렇게 먹으면은 좀더 이렇게 요새 추우니까 좀 따뜻하게 먹는 것도 좋죠. 뭐 다른 양념은 없습니다. 그냥 소금, 그 다음에 후춧가루 좀 넣고, 그냥 없습니다. 예. 아, 이거 하나 있네요. 그래도 제가 갖고 있는 양념통에 깨가 있네요, 깨가. 예. 깨도 좀 뿌려보죠, 뭐, 이렇게 대충. 예. 어떻게 맛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어제 한번 이렇게 제가 또 깨카봉을 이렇게, 예. 어떻습니까? 그 맛있어 보이죠? 그래도, 예. 저도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예. 제가 이것저것 많이 합니다. 예. 예, 아이고, 예. 해주고, 이제 중간 검사를 해야죠. 이제 좀잘 익고 있습니다. 그 약불로.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한 번에 뒤집지는 못합니다. 그 정도 실력은 없어서 대충 이렇게 자릅니다. 그냥 4등분. 이렇게 딱한 다음에 이제 뒤집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뒤집으려면 그냥 하면은 또그 뭐죠 이게 막다
깨지니까 손가락 이용해가지고 네. 뭐 요리가 별거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하면 끝나는 거죠. 제가 지금 옥상에 그 캠핑 그 옥상 가꾸기 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제 사실 여름에는 캠핑장을 좀 자주 가요. 우리 이제 그 식구들하고 뭐 데리고 가는데 아 사실 피곤합니다. 캠핑장 가면은 제가 이것저것 일을 다 해야 되고 아 다음부터는 따로따로 가야겠지. 너무 힘들어가지고. 예. 아, 이렇게 이제 하면은 되는 겁니다. 예. 아 아직 먹음직스럽죠. 예. 다른 건 없습니다. 예. 그 노릇노릇한 게 괜찮죠. 원래 굴은 생으로 먹어도 괜찮으니까 너무 바짝 익히면 또 맛 없어요. 이게 너무 이렇게 제가 몇 번 해 먹어봤는데 너무 이렇게 바싹하면 굴이 질겨져요. 더 적당하게 그냥 살짝 이렇게 약간 그 노릇구리하게 그 정도 색깔 나오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예. 아,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예. 예. 하여튼간 저기 아파트 사람들 정거장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맛있는 저녁 해서 드세요. 그러면은 이제 다음에 저기 그 뭐죠? 소나트레 4번 지금 죽어라 연습하고 있습니다. 올해 가기 전에 한번 멋지게 영상 올려드릴게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정거장 많이 응원해 주시고 예, 오늘 저녁 즐겁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